기브온 이야기인데요.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이러한 이야기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기브온 주민을 이제 살려주는 어떤 실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승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실패도 하고 어쨌든 실수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영적 전쟁의 일상이 아닐까 싶어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보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이고 잘못한 건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했던 건 잘못이고요. 반면에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실수를 했지만 어쨌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끝까지 기브온 주민들과 약속을 지킨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적전쟁은 맨날 우리가 항상 승리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여호수아도 실수하는 거니까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박이 쏟아지는 것과 두 번째는 태양이 멈춘 사건인데요. 여호수아서는 태양이 멈추어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은 사람들을 진멸했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 수가 더 많았다고 기록하므로 이 전쟁이 모두가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조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특이하게 5장 마지막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장면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하나는 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태가 이제 중천에 떠서 내려오지 않는 기적이 벌어지는데요. 네. 이 기적을 이룰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멈춰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태양아 머물러 있어라, 달아 너도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태양신이 그 바알 신이 태양신이었고요. 그리고 아세라 신이 이제 달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가 이방 신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 거죠. 여호수아 네. 이름이 헬라어로 예수, 네. 예수 그리스도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방 신보다 뛰어난 만왕의 네. 왕이시니까 네. 그분의 권세를 가진 우리는 그분의 네. 이름을 선포함으로 역사가 있다, 믿음이 그렇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또한 이 야살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특별히 이 태양이 멈춘 사건은 이 야살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책은 지금 남아있지 않는데요. 구전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주로 이스라엘의 주로 어떤 이런 사건들 또 영혼들 이야기를 기록된 책인데 여기에 또 이 태양 멈춘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어서 아마 네. 이 사건이 굉장히 센세이셔널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11장도 이제 똑같은 맥락으로 하나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11장 이제 22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닥자손을 완전히 이제 멸절해 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이제 남겨두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잘한 거는 이제 그 민수기나 이제 그런 데 보면 정탐꾼을 보낼 때 아낙자손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완전히 극복하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이제 그런 건 정말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사와 이제 그 가드와 아스돗이 나중에 블레셋의 중요 도시 중에 중요 도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남겨둔 거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떤 면에서 완전히 다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블레셋 하면 그 유명한 골리앗. 예, 맞습니다. 골리앗은 가드 출신이고 가사가 이제 삼손이 들릴라를 만난 장. 들릴라. 아스돗은 이제 다곤 신전이 있던 곳이고 나중에 여호와의 궤가 빼앗겨서 그저 이 아스돗으로 옮겨갔죠.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남겨두었다는 실수를. 네, 그래서 역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영전쟁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만 하는 건 아닌데 어쨌건 잘못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잘하면 되는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저는 이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과 병거를 언급하시는데요. 네. 이제 고대의 말의 수는 왕의 어떤 권력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 이 말과 병거를 최대한 많이 모으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어떤 권력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할 것은 어떤 말과 병거를 표현되는 세상의 수단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이 말과 병거는 혹시 보실 때는 어떤 이 당시 때 힘, 파워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뭐 BMW, SM3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유명한 차들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시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멘. 12장 마지막은 이제 쭉 회상을 하면서 어떤 성읍들을 이제 차지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쭉 했던 그 정복 전쟁들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땅들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이제 모세가 정복했던 땅들을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기 앞선 아비 세대에서 이루어놓은 업적과 그 다음에 자녀 세대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냥 이제 한 세대가 이 뭔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 아비 세대의 어떤 일들이 있고, 그 유업을 이어받아서 자녀 세대가 가서 두 세대가 한꺼번에 이렇게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정복전쟁의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내는 이러한 이야기고요. 우리 하나교회도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연합해서 같이 영적전쟁에 승리해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아멘. 아, 모세가 있을 때문에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고, 이 두 세대가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거군요. 예, 이런 그렇습니다. 역사가 우리 하나교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끼니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6장부터 12장 말씀 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은혜 누리시면서 한 주간 화이팅입니다.